공주님 겨울캠프 3. 짜잔! 달콤한 파당금이 가득! 머리부터 먹어도 꼬리부터 먹어도 모두 맛있는 붕어 붕어 붕어빵! 거기에 달콤한 코코아도 함께해요. 오, 달콤한 붕어빵에 더 달콤한 코코아. 정말 달달한 겨울이 되겠는데요. 야수님, 1등은 어느 팀이에요? 다 맛있어 보이는데. 아, 다 같이 먹어보고 결정할까요? 네! 맛있다. 1등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렇게 다 같이 맛있는 겨울 간식을 나눠 먹으며 행복해하면 별걸로 된 거죠. 야수님? 아, 하세요. 어머,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겨울 캠프의 묘미는 뭐니뭐니 해도 활활 타오르는 캠프파이어! 나의 사랑 펠, 그리고 공주님들에게 멋진 추억을 만들어줘야지! 그렇죠! 이거 우리 야수님 목소리인데? 무슨 일 생기셨나봐. 나가보자! 이런 일 생길까봐 이번엔 챙겨왔지. 나도 말할 것 같지만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응급처치 프린세스! 어떡해! 방해하지 마요. 나 우리 야수님 구해야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저길 보라고. 야수님! 괜찮은 거예요? 그럼요. 천막이 무너지길래 재빨리 휘리릭 굴러서 탈출했죠. 어머나, 우리 야수님 날쌔기도 하여라. 지금 그걸 감탄하고 있을 때야. 이렇게 눈이 많이 쌓인 날 천막 밑에 있으면 위험하죠. 눈이 많이 쌓이면 엄청 무거워요. 천막이나 얇은 지붕은 그 무게에 종종 무너지기도 하죠. 그러니 그 밑에 있다간 큰일 나겠죠? 게다가 떨어지는 물방울이 그대로 얼어 날카로운 고드름이 달리는 곳도 있어요. 떨어지면 아주 아주 위험하죠? 야수님, 이렇게 위험한 데서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와, 이거 캠프파이어 할 거예요? 신난다! 야수님도 참, 다 같이 준비하면 될 걸 왜 혼자 고생하고 있어요? 그게 멋지게 만들어서 깜짝 놀래켜주고 싶었는데. 깜짝 놀라는 거 싫어요! 앞으로 뭐든 같이 해요, 알았죠? 그래요, 벨. 응급처치 프린세스님, 오늘은 어디로 사라지시면 안 돼요. 가만, 근데 로라는 또 어디 갔어? 아, 여기까지 와서도 잠이라니. 하여간 로라는 못 말린다니까. 공주님의 겨울 캠프를 재미있게 봐준 친구들 고맙단다. 친구들도 따뜻하고 즐거운 겨울 보내려무나.